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곳은 경남 창녕에 있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제가 직접 촬영한 항공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쪽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요. 네, 계곡이 있고요. 계곡이 쭉 이어지면 앞쪽에 저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수지. 자 여기 매물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에 앞쪽에 조망이 상당히 개방감 있게 잘 나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수지까지 조망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 자리가 좋다라는 의미겠죠. 생활권도 좋고요. 교통도 좋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항공영상하고 또 발품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거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무료 촬영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촌집 그리고 펜션, 네, 토지 등 편하게 접수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현장에 발품 팔아서 이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무료입니다. 무료. 촬영은 무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영상과 현장 연결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발품 팔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창녕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풍광이 좋고요. 앞쪽에 저수지까지 있어서 이 집안에서 모든 창을 통해서 앞쪽 전망이 다 나오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특징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수지와 앞쪽 전망 물론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현재는 물이 조금 좀 없어서 물소리나 이런 게 좀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거나 우수기철에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물소리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부곡온천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부곡온천, 물 좋은 부곡온천에 가셔서 편하게 쉬다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IC 근처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진출입도 상당히 편하고 마트, 병원 등 모든 것들이 차로 한 5분 정도 이내에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생활권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도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만큼 좋은 곳이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발품 팔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항공 촬영 그리고 발품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보시면 이렇게 일단 전경이 나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네, 저수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확인되시나요? 자, 이 저수지도 물이 지금 조금 있긴 합니다만 물이 조금 더 이렇게 차면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수기가 장마철이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옆으로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쪽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계곡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물이 많이 흐르고 있진 않아서 예, 예, 이렇게 일단 계곡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입구 쪽 보이시죠? 입구 쪽, 예, 입구 쪽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일단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네, 가스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은 이제 그 텃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계곡이 참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확인되시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텃밭 보이시는데 이건 이제 가꾸기 나름이겠죠. 네,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편에 수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이 현재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인데 이 다용도실 안쪽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텃밭 좋아하시는 분들, 예, 야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토마토도 보이고요, 고추, 쌍추 다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가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망도 좋죠? 네, 조망도 좋고 도 좋고요. 이렇게 쭉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신발장이 있죠? 네, 신발장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편백나무가 제 인테리어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거실과 주방이 나타납니다. 자, 위쪽에 보이시나요? 편백? 네. 거실 천장도 모두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앞쪽 조망 말씀드렸죠? 네, 앞쪽 조망 상당히 잘 나옵니다. 좀 더 나오면 쭉 당겨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저수지 조망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안쪽에서 거실에 저기 탑층이죠? 아, 탑층이 아니라 복층이죠? 죄송합니다. 복층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위로 조금 이따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입구 쪽에 저기 입구 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쪽에 이 방 전체가 역시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망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편백나무가 상당히 향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쪽이 욕실이 있고요. 이쪽은 파우더나 이쪽으로 쓰셔도 되겠고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보이시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편벽으로 안 되어 있어요.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마
TV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하단부만 벽으로 둘러놨습니다. 네. 전체적인 게 이제 편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도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가족 욕실이 있습니다. 가족 욕실 보시면 네. 안방보다는 좀 크기가 크고요. 전체적인 컬러나 이런 톤들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장식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칸막이나 이제 중간에 칸 찔러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오른쪽에는 예, 계단실 바로 아래쪽인데 이쪽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이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이 상당히 크죠? 예,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식탁이 놓이는 자리고요. 이쪽이 냉장고가 들어가는 대용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도 상하부가 컬러가 투톤이에요. 아래쪽은 약간 어두운색으로 하고 위쪽은 밝게 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네, 3구고요. 그리고 개수대도 상당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그 식탁 겸 저희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동이 됩니다. 밑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이동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 브랜드네요. 네,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아, 북측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부터 좀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인데 이쪽으로 가보면 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쪽은 네,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바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다용도실은 바깥쪽 텃밭 쪽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라든가 각종 필요한 것들은 이쪽에다 적재를 하시고 수납을 하시고 바로 들고 나가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도 편백으로 되어 있다는 거 네, 아주 편백이 집을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네. 네. 자, 왼쪽 편에가 이제 예, 왼쪽 편이 테라스가 있는데 이 테라스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넓죠. 네, 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캠핑이나 뭐 바비큐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셔도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오르니까 전망이 좀 더 좋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옆쪽에 복층이 하나 있죠. 네, 복층이 있는데 이 복층 공간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오면 네, 추억을 상당히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예, 조그만 베드 깔아서 예, 침대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또는 뭐 바깥을 내다보는 뭐 평상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주기도 하네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래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뭐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충분하게 칸막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 자연광을 충분히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창을 또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편백나무가 상당히
아, 제 마음에도 속 들 정도로 편백나무로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왔고요. 이제 전반적인 곳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남 창녕에 있는 전원주택.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크기도 크지를 않고요.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곡도 옆에 있고, 저수지도 앞에 있고, 그리고 생활권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요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편백나무로 전체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또 다른 또 물건들 소개해드리러 다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